어떤 그 직급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직급을 어떤 통합의 어떤 의미, 또 복원의 의미 이런 것으로 좀 단순화해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. 네, 저도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. 예, 실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사실로 확인을 하고 계시죠. 저한테 뭐 정확한 보고는 없습니다만, 예.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, 아무래도.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우려하듯이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기업의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되니까 오해가 풀리고 있고 문제가 오히려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개할 수 있는 거 공개하고 좀 알릴 수 있는 거는 알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MC 측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이제 협의해. 연습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오늘 최성호 사장 등 이제 우리 해고자들이 복직 과정에서 그동안 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복직 판결이 나면서 이제 그 임금을 지급을 받았지 않습니까? 이게 최성호 사장이 직접 사장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사장이 됐으니까 당신들 그동안 고생했다 오늘 준 겁니까?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한 겁니까?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사장의 최종 파업 때 평가된 3명의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즉각